사람들은 다 함께 잘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들을 잘 보도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라도 그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겠다. 특히 언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실정이니까 그 자기네 실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피하고 있고 그 언론도 거기에 쫓아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크게 떠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얘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거기 국민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는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그런 그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정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름에서 이제 시민 집권 플랜? 예전에 이제 조국 교수님이 진보 집권 플랜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더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집권 플랜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집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 집권 이후에도 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민들이 진짜로 우리가 널리 퍼뜨리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해주니까 언론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가 있는지 잘 모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모여서 다 함께 크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는 없고 큰 스피커는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다 손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치면 온 국민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활동을 SNS나 뭐 그런 데서 하시는 거세요? 근데 지금 1인 미디어가 발전이 돼서 지금 이제 이런 인터뷰를 널리 퍼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게 되겠죠. 맞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SNS 상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활동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약간은 좀 민감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떠오른 건데 저도 미디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그 SNS상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야권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SNS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정작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SNS상과는 좀 약간은 단절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 지금 그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오바마의 이제 자원봉사단이 한 게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선거법이 달라서 집집마다 두드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무관심층 혹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왜 오바마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정치 무관심층한테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의 목표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질문해 주세요.